이게 우리 몸에 도움이 좀 될까요, 선생님? 네, 이 게임은요 바로 청력과 순발력을 테스트한 게임인데요. 이 청력하면요 우리가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증상도 없이 갑자기 청력을 잃게 되는 그런 돌발성 난청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돌발성 난청은요 실제로 뇌졸중의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신 혈액 순환이 떨어지는 전조 증상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돌발성 난청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 뇌졸중의 위험도가 두 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청력과 그리고 순발력을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는 청기뱉기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양 팀 대표 선수를 한 명씩 선정해 주시죠. 저희 팀에는 청력계의 600만 불의 사나이 김학래 씨가 나갑니다. 김학래 씨가 천재야 바로. 정말 저 2km 멀리서도 예 욕을 하면 들어요. 그렇습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자 여기 봤으면 여성 팀은요. 저희는 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는 예. 우리 마더니 최정은 씨가 나갑니다. 아, 자 누구 보시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아주 작게 소근소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주 크게 명료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화이팅!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청기 올려 뱉기 내려. 청기 내리지 말고 뱉기 내리지 마. 아니, 다른 문제 아니죠? 뱉기 내리고 청기 내려. 청기 올리고 뱉기 올려. 뱉기 내리지 말고 청기 내려. 청기 그대로 뱉기 올려. 여기까지입니다. 야! 이건 뭐 김학래 씨. 저 지금 울고 싶어요. 다 맞춘 것 같아요. 다 맞춘 것 같아요. 제 착각인가요? 자.